네, 자, 이번에는 분담금 분납 특별약관. 손보식으로 하자면은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줄여가지고 분납 특약. 그 말이죠. 보험료 분납 특약. 보험료 분납 특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에 보게 되면은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즉 분담금은 분납이 원칙인가 일시납이 원칙인가? 뭐 여기서 딱 봐도 원칙은 일시납이 원칙이죠. 보험료는 한번 가입하게 되면은 그때 가입 보험료 내고 끝나야 돼요. 원칙. 그런데 이제 편의상 보험료가 또 일시에 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분납이라는 제도를 둔 것이죠. 그래서 분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좀더 비싸지죠. 이자만큼 약간씩 비싸지는 경우가 꽤 있죠. 그게 바로 예외가 바로 분납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실무에서는 그 생명보험 같은 데 그러잖아요. 분납을 하면서 만약 일시납하면 좀 할인해주겠다. 그게 아니고 일시납 보험료가 원래 있는데 분납하면서 지금 다더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맞겠죠. 네. 그래서 원칙은 일시납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 의무는 지참 채무인가 추심 채무인가 앞에서도 한번 한것 같은데요. 내가 보험료를 가지고 저기 화물공제 영업소에 가서 내가 내야 되느냐? 이게 뭐 요즘은 다뭐 카드로 내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으로 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별 의미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지금도 이렇게 가서 현금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지참 채무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영업소, 화물공제 영업소에 직접 돈을 들고 조합원에 가서 납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추심 채무가 될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가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을 때도 예외적으로 있다. 언제 그러냐면은 실제 판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생명보험회사 설계사가 매달 말에 가가지고 매달 말에 가서 보험료를 받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항상 매달 말에 항상 가서 받아.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와. 그래서 깜빡 잊고 못 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됐어. 보험료를 안 내서 해지가 됐대. 아, 무슨 얘기냐? 나는 보험료를 안낸 적이 없다. 당신들이 와서 받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안 받아간 거지. 나는 보험료 지급 의무를 해태한 적이 없다. 왜? 그 보험료 지급 의무는 당신이 추심 채무. 당신들이 와서 받아가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은 지참 채무가 아니고 추심 채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험계약자가 이긴 그런 판례가 있다고 말해요. 화물공제는 거의 지참 채무가 맞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무슨 저기도 없으니까 설계사도 없으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항상 공제 조합 직원이 조합원한테 가서 보험료를 받아오기로 약속하고 항상 그런다. 그러면 추심 채무가 예외로 될 수는 있는데 공제조합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 보험료의 납입.